네, 제 채널 이름이 사실 연고맨이거든요. 연고맨이요? 네. 아... 제가 인터뷰 그만해. 아, 안 돼.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항상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젊다. 헨리 포드. 반갑습니다. 친절한 가이 선생 연구맨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알죠? 우리 모두 여러분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복습 안 하시잖아요. 이럴 때 잠깐 3분 정도 한번 복습 해봅시다. FT를 라플라스 하면은 0부터 무한대 스위치가 딸칵 0부터 무한대 FT 그대로 써주고 E 마이너스 라플라스 마이너스 라플라스 스타일 좋죠 DT 이렇게 하면은 이런 꼴이 된다고 했죠. 이거랑 다 같은 거예요. 1, 2, 3 다 같은 거예요. UT 이걸 라플라스 하면 뭐가 돼요? 유닛스텝 펑션. 유닛은 1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스텝 S분의 1. 그리고 또 UT-A는 S분의 1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 E-AS E-AS 그리고 이렇게 2, 4 높이는 2. 이거 어떻게 그려요? 형광펜 필요하죠? 형광펜으로 쫙 쫙 0 값도 있는 거다. 여기 값 0, 여기 값 뭐예요? 2, 여기 값 뭐예요? 0. 값이 어디서 변했어요? 2에서 0에서 2로 됐죠? UT-E 2에서 4로 됐죠? UT-4 그리고 0에서 2 몇만큼 증가했어요? 2만큼 증가했죠. 2에서 0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정리는 따로 안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배웠던 거 T. T 어디서 살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 S가 두 개네요. S제곱분의 1. T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세요. T 제곱은 S 하나 더해주고 3 2팩토리알. T의 세제곱은 S 하나 더해주고 3팩토리알. 팩토리알은 뭐예요? 3팩토리알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 되겠죠. 3이 6 S4제곱 이렇게 되죠. TE-AT는 T제곱 뭐 하면 뭐예요? S제곱분의 1 그리고 이마의 뿔 S를 S 플러스 A로 바꿔준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꼴이 조금 이거랑 비슷해요. UT-A는 S분의 1 E-AS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가지만 E마의 뿔 이거는 플러스로 된다. 이거 비교해서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복습 끝. 괜찮죠? 이 정도면? 아, 5분 안 넘었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외워야 될 것은 이것도 증명하면은 이거 구독자 1000명 정도 떨어질 거예요. 증명하면 안 되고 무조건 암기. 우리가 이번에 배워야 될 것은 사인 별티. 별은 숫자예요. 숫자. 별은 숫자. 개수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3x, 4y. 앞에 3, 4가 곱해져 있죠? 이걸 개수라고 해요. 3x의 개수는 무엇인가? 3. 4y의 개수는 무엇인가? 4. 그리고 여기서 사인 별t라고 한 것은 별을 개수의 꼴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사인 3t, 사인 5t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별은 숫자다. 그리고 이번에 배워야 될 게 코사인 별t입니다. 답은 뭘까요? 사인 별티, 코사인 별티 공통적으로 S제곱, 별제곱 이걸 써줍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거의 암기 핵심은 여기 분자에 뭐가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에 네모 부분에 뭐가 와야 되냐? 네모 부분에 뭐가 와야 되냐? 코사인, 사인. 여기서는 S 두 개를 맞추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인, 코사인, 라플라스는 S 두 개를 맞추자. S 두 개를 맞추자. 여기서 사인 별 t를 라플라스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별 제곱인데 여기 보세요. S가 하나, 둘,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별이 오면 되는 거예요. 별 1승.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여긴 코사인이고 S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S를 써줍니다. S 1승. 분모에는 2승, 분자에는 1승.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사인 별 t는 S 제곱 플러스 별 제곱인데 S 두 개 있네. 그러니까 별. 코사인 별 t는 S 제곱 라플라스 하면 별 제곱인데 라플라스 하면 S 제곱 플러스 별 제곱인데 C, S. S가 하나밖에 없네. S. 이렇게 해줍니다. S 두 개를 맞춰준다. 어디서? 코사인, 사인, 라플라스에서. 코사인, 사인, 라플라스에서 S 두 개를 맞춰준다. 오케이.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수를 넣어볼까요? 사인 3t 해볼게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제곱 플러스 3 제곱인데 S가 두 개 있네. 여긴 3이겠지. 코사인 5t 해볼게요. S 제곱 플러스 5 제곱인데 CS, S가 하나가 부족하네. 두 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연고매니. 여기는 S. 이게 답입니다. 쉽죠? 저만 쉽나요? 여러분도 쉬워야 되는데 반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증명을 해서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도 있겠고 저처럼 야근수를 써서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전기기사는 어려운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소수의 사람은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기기사 강의하는 사람들, 비싼 돈 내면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저는 야근수를 써서 전기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 알아주세요. 사인, 코사인은 S 두 개를 맞춰준다. 색칠 한번 더 해볼까요? S 하나, S 두 개. 오케이. 그러니까 별이 오겠지. C, S. S가 부족하네. S를 써줘야겠지. 하나 더 해봅시다. 복소 추이 정리. 이 복소 추이 정리는 자연상수 E. 이 모양이 사인 또는 코사인에 곱해지면은 라플라스 하면은 S 부분을 좀 변경해줘야 돼요. S 부분을 좀 변경해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복소 추이 정리. 자연상수 e-at 여기에 사인 코사인이 곱해지면은 조금 라플라스의 형식이 변경이 돼요. 이거를 복소 추이 정리라고 합니다. 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볼게요. e-at 사인 3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곱해진 거예요. 라플라스 취하면은 사인 3t 우선 해볼까요? s 제곱분의 3 제곱인데 s가 두 개 있네. 그러니까 3 1승이겠지. 여기서 s를 어떻게 변경해주냐. 이마의 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답은 s 플러스 a 제곱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어주는 거예요. 3 제곱 3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e-3t 코사인 2t 이걸 곱해진 거라고 보면은 코사인 2t를 먼저 라플라스를 해봅시다. 여기 부분을 라플라스를 해보면은 코사인 2t는 뭘까요? s 제곱 2 제곱을 먼저 해준 다음에 cs s가 부족하네. s를 한번 써주고 s 대신에 2마의 뿔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3을 넣어줘야 되겠죠. s 대신에 s 플러스 3을 넣어줘요. 여기 s 플러스 3, 여기 s 플러스 3, 여기 밑에 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복소 추이 정리. 오케이? 문제 바로 가봅시다. 어우, 잠깐만. 저희가 오늘 한 거는 뭐뭐냐? 여거. 그리고 여거. 우리가 배웠을 때는 사인, 별티 이렇게 했잖아요. 수학책, 전기책에서는 오메가를 씁니다. 사실 오메가를 쓰는데 뭐 별이나 상관없잖아요. 별이라는 게 좀 더 와닿고 이게 숫자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익숙해서 오메가라는 표현 나면 전 별로 씁니다. 사인, 3t, 사인, 5t. 별은 숫자다. 오메가는 숫자다. 가봅시다. 1번, 사인, 우리가 공식 한번 써보면 사인 별 t는 라플라스 취하면 s 제곱 별 제곱 그 다음에 ss 있으니까 별이 오죠. 그런데 여기는 사인 t, 사인 별 t. 별은 뭐죠 여기서? 별은 1이면 1하고 t를 곱하면 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1이면 사인 t다. 그래서 별은 1이다. 별에 1을 넣어봅시다. 1. 오케이. 라플라스 사인은 나에 들어가네요. s제곱 플러스 1이... 아, 문제가 주어졌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쓰는 공식을 써서 해보면 되겠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를 취하면 뭘까요? 해볼게요. 코사인 m 오메가 t, s 제곱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c s, s가 부족하네. s s 제곱 오메가 제곱 s s, s가 두 개네. 그러니까 오메가를 쓴다. 그러면 답은 3이네요. 답은 3. 여기는 사인 at네. 사인 at, 사인 at 한번 더 해볼까요? s 제곱 오메가 제곱, 그런 다음에 ss 두 개 있으니까, 아 여기는 a지, 여기가 a니까 여기에 a 써주고 a 이렇게 되겠네요. 저처럼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한번 틀려봤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답은 3번. 2번 오케이. 사인 오메가 t는 라플라스 하면 s 제곱 오메가 제곱, 그런 다음에 s가 두 개 있네. 오메가가 오겠지. 답은 2번.